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역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시험 모의평가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재수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의평가를 분석하고 수능 대비 전략 알아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법인 임시이사들이 오늘 세 번째 이사회에서도 홍덕류 총장 후보자 임명은 처리하지 않아 학교 정상화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는 지역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와 미국, 유럽 등지에 섬유원단과 의류를 수출하는 이 업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해외 수입상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경쟁국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바이어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수출업체들은 또 환율이 높을 때 미리 사놓은 원자재 때문에 이중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3월 달 뭐 이럴 때만 해도 1170원대 이럴 때 지금 사놨는 그 부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수출하려고 하면은 뭐 1000원대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부자재에서 또 환차가 생기고 산업용 베어링을 유럽과 중국 등 32개국에 수출하는 이 부품업체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경쟁 상대인 일본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의 수입 가격이 떨어져 내수 시장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엔화 한 5% 정도까지는 한 950원대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950원 선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라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1년 전만 해도 116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010원대로 떨어지면서 손익 분기점 환율을 지났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 환율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기업들이 그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 환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와 유관 기관들이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보증한도 확대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업들은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구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6월 합동 생일 잔치 날이었는데 문 총리 후보자 성토 자리가 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방에 들어오는 91살의 할머니. 생일 케이크 촛불 끄기도 힘에 붙이는 91살과 87살의 두 할머니는 70여 년 전 일본에 끌려가서 겪은 고초를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회상합니다. 그 어른들 불에 찢어. 그 불에 찢은 게 헐어가지고 행필 없는 것도 한참도 못 쉬게 영업을 시키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요. 6월에 생일을 맞은 세 할머니 가운데 한 명은 오늘 잔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지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더욱 힘이 빠집니다. 분하고 원통하지만은 그 뭐다 인간대 인간에서 말을 못해요. 말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다 그 말을 못해요. 일본에 대해서 이러고 우리를 이래니까네 내가 마음이 아주 섭섭해요. 저런 거 뭐 발언시키는 거 저기다가 응? 내 아픈 점은 내 17살에 가서
나를 때리고 욕하고 그 일본 그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은 할머니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망언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총장 공석 사태가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정상화가 멀고도 험합니다. 홍동률 총장 후보자 임명이 법인이사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들이 오늘로 세 번째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이사 7명이 전원 참석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수학교 교장 2명이 임명됐고 예산안이 통과돼 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때그때 예산도 통과시키고 인사도 할 거 있으면 하고 뭐 그런 거를 각오를 하고 1년 임기로 왔습니다만 그러려고 봅니다. 하지만 대구대 총장 임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홍덕률 전 총장이 직선제로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이사들은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직선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종전재단 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장이 지금 7개월 넘게 공석 상태고 해서 교수 직원 학생들의 위기의식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학사 행정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들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달 24일로 예정된 네 번째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이사회에서 대구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권혁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산 청도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단행한 부분 개각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최경환 내정자는 제17대, 18대, 19대 3선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 수장으로 경제 활성화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영천지역 정의수 의원을 비롯해 이한구, 김광림, 유선걸, 박명재 의원 등 5명이 배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최경환, 장윤석, 정수성, 김상훈, 홍지만 의원 등 5명이 배정됐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희국, 강석호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서상기, 권은희, 심학봉 의원, 안전행정위원회는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김재원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을 먼저 접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어제 전국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가 속에 당초 예상과 달리 재수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의평가 분석과 수능 대비 전략,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 모의평가 결과, 국어는 A형은 지난해보다 쉽고 B형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운 수준, 수학은 AB형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탐구 영역도 전반적으로 무난했고 단일용으로 통합된 영어는 지난해 B형보다도 많이 쉬워 변별력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영어가 쉬웠다는 반응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3학년 490명 가운데 1등급에 해당하는 70명 정도가 가채점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느껴졌는데요. 영어에서는 EBS 연계 지문이 많아서 문제를 다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핵심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돼 탐구 영역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가 쉽게 출제될 때는 수학이 가장 변별력을 유지하고 또 이 경우에는 탐구가 전체 석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과 탐구 영역을 공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6월 모의평가 1등급이 실제 수능 결과로 이어질 확률은 30% 정도여서 냉철한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6월 모의평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실전인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부족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대에 차서 나중에 수능 가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6월 모의평가를 치른 재수생이 지난해보다 500여 명 줄었고 대학 1학기를 마치고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더라도 올 초 예상됐던 재수생 급증과 초강세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포항공항이 활주로 재정비 때문에 폐쇄됩니다. KTX 포항 개통도 연기되는 상황이어서 포항이 교통 오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700명이 이용하는 포항공항. 지난해 국방부가 활주로 재정비를 위한 공항 폐쇄를 예고한 이후 시기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국 다음 달부터 1년 반 동안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실시됩니다. 포항시는 이전부터 해군에 KTX 개통을 감안해 착공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울으로 가는 시외버스와 신경지역 환승버스를 최대 30%까지 늘리고 인근 공항의 주차요금 할인 등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공항 폐쇄 사실을 아시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육상교통수단을 30% 이상 정해를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이던 KTX 포항 노선도 개통이 석 달 미뤄진 상태여서 적어도 9달 동안은 수도권과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서울로 갈 때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KTX 타려면 신경지역이나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면 동대구역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경북 동해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제주를 오가는 지역민들이 당분간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MBC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국가 위임 사무가 90%를 넘기 때문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신 임명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는 대구 수성구와 비수성구의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내일 오전 9시 40분부터 특집 대담 대구시 경상북도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를 방송합니다. 전문가들은 골든타임, 즉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119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시급한 구조 업무가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살 의심 신고를 받은 119 대원들이 구급차에 탑승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불이 났게 달려온 구조 현장엔 거나하게 취한 남성이 대원들을 맞이합니다. 약 좀 많이 하셨어요? 조금 해서 어디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실제 안동시 임하면의 76살 김모 씨는 지난 1년간 50차례 넘게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동 전에 많이 긴장하고 많이 준비하고 가는데 막상 가서 환자 상태를 보고 하면 좀 허탈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 12만 건 가운데 4만 건 가까이 3분의 1 정도가 병원 이송이 필요 없는 비응급 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1분에 한 건 정도 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초기 5분인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초기 5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년 전부터 출동 시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하도록 법제화됐지만 의사소통 자체가 힘든 취객이 대부분이라 실상 거절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허위 화재 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엄중히 처벌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허위 구조 신고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다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뚜렷한 규정이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역에서 벌어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꽃,
제18회 대구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가 지난 10일부터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캐나다와 독일 등 14개국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는 국제 테니스 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인 대회입니다. 수성구청은 구청 광장에서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행사를 열고 9개 자매도시에 100여 가지 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올해로 7번째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행사를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8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구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매월 둘째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남구사랑 재활용 나눔 장터를 엽니다. 오늘 첫 개장한 나눔 장터는 오는 11월 14일까지 계속 열립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 바퀴 정미욱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박주영 선수의 모교인 대구 청구고등학교 1, 2학년 700여 명은 한국의 첫 경기가 열리는 18일 오전 7시에 학교 광장에서 단체 응원전을 펼칩니다. 학교 측은 세월호 참사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체 응원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동문인 박주영 선수가 뛰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응원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이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기술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기로 한 가운데 오늘 대구 평리동 폴리텍 대학 대구 캠퍼스에서 대학 발전 방안 보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보고 대회에서는 일과 학습 병행제 방식으로의 교육 과정 재편과 일반고 3학년 대상 직업 교육 확대, 개방형 학사 제도와 도심형 캠퍼스 확충 등 폴리텍 대학을 지역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선도 기관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결과 자동차세 부과 고지 대상 차량은 80만 3천 대, 금액은 845억 원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 원 늘었습니다. 달서구와 수성구가 가장 많았고 중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는데 이번에 부과 고지된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위원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한편 시의회의 6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4급 전문위원을 5명밖에 둘 수 없는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4급이 아닌 5급이 맡게 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노인들의 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58살 김모 여인을 구속하고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노인들에게 근처 보건소에서 청심환을 나눠주는데 같이 가자고 한 뒤 간단한 진료를 위해 귀금속을 끼면 안 된다고 속여 반지나 목걸이를 받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동네에서 몇 년 전 징역을 산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60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몇 년 전 할머니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혀 징역을 산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 동네에서 마주친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부도서관과 두류도서관 등 시립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두 11차례에 걸쳐 600만 원어치의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로 3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